자, 그러면 제가 사마천 얘기가 좀 길었는데, 다음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인물들은 조금 좀 짧아요. 자, 이 인물은 이제 흔히 우리가 종이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 그 체륜이라는 사람이죠. 이 체륜이라는 사람인데, 후한 시대 환관이고요. 그리고 이 계양군 사람이고 그 자는 경중. 근데 뭐냐? 환관이에요. 후한 명제 시대에 입궁을 해가지고 장제 때그 소학문이 돼요. 근데 여기서 효명제, 효장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장제가 죽은 다음에 그 화제가 즉위한 그 이후에 중상시가 돼서 정사에 참여를 했고요. 상방령이 돼요. 그리고 그 114년에 그 용정후가 되고요. 장락 태복을 거쳐요. 용정후가 되는 거는 이제 종이를 만들어냈을 때예요. 어쨌든 서기 105년에 이제 나무 껍질, 배옷, 고기잡이 그물 이런 걸 써가지고 채우지라는 종이를 만들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존 기록상에서는 종이를 만든 것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현재 학계의 의견은 이 제지법이라는 게 체륜이 처음부터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지 기술을 좀더 뭔가 좀더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게그 대세예요. 그리고 체륜 이전에도 원시적인 형태의 종이는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종이가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 좀 약간 확정해서 보면요, 그 이집트의 파피루스 같은 그 양식이에요. 그래서 체륜이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제지법 중에서 혼합제를 섞어서 이 펄프로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로 보는 거예요. 체륜 이전 시대의 종이는 보통 섬유 재료를 그냥 다듬어서 펴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채우지는 합성 종이로 재료를 액상화 한 다음에 틀을 통해서 펴놓는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하여간, 그래서 주로 이전 시대에서 서사 재료로 활용됐던 뭐 목독, 목간, 죽간, 비단 이런 게다 활용이 됐었고요. 현재 우리 같은 재료로 쓸 종이는 조금 뒤시기부터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한지가 만들어지죠. 한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쓰는 이 A4 용지, A4 용지는 모조지죠. A4 용지는 완전히 그 모조지, 굉장히 그 고급형 종이죠. 어쨌든 체류는 이런 업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공문서 같은 건 이제 종이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편해졌겠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체류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중상시가 돼요. 중상시로서 어떻게 보면 환관으로서는 거의 그 최고직급까지는 올라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후한이 광무제 이후에요. 효명제, 효장제, 화제, 상제, 여러 그 안제 등뭐 하여간 면 되게 여러 황제들을 보필을 해요. 왜냐면 사실 그 이들 시기 때 황제들이 그렇게 오래 재위를 하지 못해요. 막 1, 2년 만에 막 죽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섭정황태후도 장덕황후 두씨하고 그 화이황후 등씨 등을 다 보좌를요. 그래서 한 일한 기간이 한 40년이 넘는다 그래요. 그 몇십 년 뒤에 나오는 그 십상시들하고는 다른 거죠. 십상시는 환제 시대 때예요. 그렇고, 십상시는 환제 시대 때고요. 그리고 화제 시절 때그두두 황후 두 씨를 지지하고 송귀인을 자살로 이끌었었어요. 서기 82년에. 근데 그 이후 그 화제 시대 때 두씨 일족이 몰락해요. 그리고 그 송귀인의 손자인 안제가 나중에 그 즉위를 하게 되죠. 참고로 그 섭정황태후 보좌한 그 화이황후 등씨, 황후 등씨가요. 그 화제가 죽은 다음에 세웠던 황제가 그 생후 100일밖에 안된 황제를 갓난아기를 황제로 세운 거예요. 상제를. 상제가 그 생후 아마 생후 100일 만에 황제가 된 세계 최연소 황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이름은 그 유릉이고요. 그 서기 105년에 태어나서 서기 106년에 죽어요. 재위기간은 8개월인데요. 그 생후 100일 만에 생후 100일 만에 황제가 된 거야. 동아시아 최연소 군주죠. 전설 속의 그 유가야 왕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이미 뱃속에서 보위에 오른 경우도 있대요. 어쨌든 후궁 소생인데 누군 엄마가 누군지는 기록이 없어. 어쨌든 근데 이 상제는 즉위 이듬해 감기로 유절했어요. 그치? 너무 생후 100일 만에 황제가 되는데.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좀그 화제 시절 때 행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종이를 만들잖아요. 종이 만들기 이전에 그 했던 그일 때문에 나중에 그 안제가 제위에 오르고 나서 이 일을 추궁을 한 거예요. 안제가 이 일을 추궁을 하니까 그 때문에 체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지고 자살을 하게 돼요. 그렇고요. 뭐 그렇다 해요. 그래서 체류는 이때 자살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안제 시대 때 체류는 자살을 하고요. 그 이후로도 그 뭐냐, 후한이 황제가 되게 자주 바뀌어요. 막 어릴 때막그 죽은 황제가 있고, 그리고 뭐냐, 다른 그 후궁들의 다른 외척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외척들이 자기 쪽 후궁 소생의 황제를 세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환제가 즉위를 하게 돼요. 환제가 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환관들이 외척들에게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냐고 황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제가 이제 자기를 황제로 세웠던 외척을 제거를 해요. 그래서 제거를 했는데 문제는 그
상관들이 그래서 외척을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외척을 제거하는 환관들이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이 환관들이 위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황제의 친위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약간 그 외척 세력은 황제가 교체되면 기존 외척 세력이 악화가 되긴 하는데, 황제한테 엄마가 없는 게 아닌 이상 무한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래서 그 후한이요, 네 번째 황제인 화제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그 화제는 자기 외척이었던 두씨 일가를요, 정중을 비롯한 환관들하고 손을 잡고 숙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제하고 안제 등씨가 상제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제는 다른 후궁 소송이었죠. 그 소생이었죠. 근데 그 상제는 일찍 죽었고, 안제 시대 때 등씨 일가는 이제 안제가 환관하고 이윤하고 강경 등의 환관하고 손을 잡고 숙청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소제 때는요, 이때 소제는요, 그 유변 아니에요. 나중에 그 하왕후의 소생 그 소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그 뭐냐,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씨라는 외척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염씨 일가는요, 손정, 왕강, 왕국 등 무려 19명의 환관들이 손잡고 숙청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순제를, 황제까지 갈아치우고 순제를 즉위시켜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양기로 대표되는 그 양씨 일가는요, 그 충제, 그 다음 순제 다음에 충제, 그 다음에 질제, 일찍 죽거나 암살당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 환제, 환제 때그 당형, 단초, 서황, 구원, 좌관 등의 환관들이 손을 잡고 양씨 일가를 숙청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제 다음 황제가 이제 영제로 즉위하는데, 영제의 경우는 또 외척이 두씨예요. 근데 이 두씨 외척은요, 이번엔 그 약간 그 환관들이 이제 그 두씨 일가들을 중심으로 그 뭐냐, 환관들을 물리치라, 약간 이런 그 상소가 올라와요. 그랬더니 환관들이 오히려 얘네들을 역관광 시켜가지고 두씨 일가를 당고의 금을 읽혀서 쓸어버려요. 이들을 모함해서 탄압하고요. 그 다음에 영제는 자연사예요. 영제는 자연사하는데, 영제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유변하고 유협이 있었는데, 이제 외척이었던 하씨, 황후가 하씨였죠. 그리고 그 뭐냐, 헌제가 되는 유협의 경우는 태후 동씨의 그 힘을 얻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황후 하씨에게는 그 이제 형제로 대장군이었던 하진이 있었죠. 그래서 영제가 죽자마자 그 하진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궁궐을 점령해버려요. 궁궐을 점령하고 그 뭐냐, 하씨 소생이 그 소재를 황제로 옹립을 시켜요. 근데 이 하씨 집안은 그 일단은 대장군 하진은 십상시의 난때
환관들에 의해서 숙청을 당해요.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 버려.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 버리고, 그때 이제 그 하진 대장군이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서 군사를 이끌고 있던 당시 원소하고 조조가 그때 군사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상시, 그 십상시가 난을 일으켜 보니까 이에 대한 그 응징으로 그 교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궁궐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뭐냐, 십상시를 포함해서 그 이외의 환관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랬는데 마침 소재하고 헌재는 그 정작 그 궁궐 밖으로 도망이 가 있었는데, 그 궁궐 밖으로 도망을 가니까 뭐냐, 서량 자사였던 동탁이 뭐냐, 이들을 호위를 하는데, 이들을 호위하는 데만 그 군사가 무려 20만 명이었던 거예요. 이들 호위에만 군사가 20만 명이 들었어요. 군사가 20만 명이야. 자, 그렇고 그 서량에서 20만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그 소재를 쫓아내고, 동탁이 소재를 폐위시키고, 십상시의 난도 진압됐지만, 십상시의 난은 최종적으로 결국 동탁이 진압한 셈이 돼버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소재를 피하고, 소재하고, 그, 태후 하씨를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역시, 어떻게 보면 외척인 조씨. 어떻게 조씨가 외척이 됐냐면요, 그 귀비 동씨를 조조가 죽이고, 그리고 그 황후 복씨도 복황후도 복황후하고 그녀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강제로 조조가 자기 집안의 여자를 헌자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위나라 왕이 되죠. 양기라는 외척한 신이 제일 셌는데, 그 양기를 숙청한 이후로 사실상 황관 세력이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왜냐하면 환제가요, 환관들의 그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인물이었던 조 등에 의해서 즉위된 황제였거든. 자, 조 등은 나중에 그 조조라는 인물하고 연관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진짜 환관 그 위, 환관 위의 환관이라고 해서 십상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호족 사대부들 사이에서 반환관 세력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환관들은 이 당고의 금사건을 일으켜버리고요. 그래서 십상시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 후한을 멸망시키는 데 거의 그 일조한 애들이 십상시들이에요. 후한 멸망에 일조한 애들이 십상시고, 그래서 후한 십상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으로 삼국지 시대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 당고의 금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이 시대 때 영제 때 정말 그 권력의 절정에 달했던 환관 10명 조금 넘어요. 이 10명 정도의 환관을 보통 십상시라고 불러요. 아예 각 관직마다 따르는 정가가 붙고 공개적으로 매관매직 막 이뤄지고 난리가 나요. 정치는 진짜 막장이었고요. 돈 주고 벼슬 산 관리들이 본전 뽑으려고 임지에서 무제한으로 백성을 소탈하고 자연재해까지 그 겹쳐서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국가 멸망 테크.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 황건적인 난이 일어났고요. 후한서에 따르면 장균이 십상시를 죽여서 만천하에 사죄하면 반란이 진압될 것이라고 했는데 영재가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십상시가 이를 통해서 모함해서 장균의 목을 베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고의 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요. 충제하고 질제가 살아있을 때 양기하고 부인 손수가 정권을 손아귀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환제의 경우는 양기의 손에 의해서 옹립된 황제였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 후궁을 들이는 과정에서 양기가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살아서 궁궐로 가서 환제한테 얘기를 했고 환제는 환관들하고 손을 잡고 양기의 집을 들이닥쳐서 그 박살을 냈어요. 양기하고 손수 부부는 자결을 했고 하지만 그 이후로 환관들이 오히려 공을 그 뭐냐 환관들이 너무 막강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호족 세력들하고 향거리 선제를 통해서 진출해서 형성된 사대부들은 외척하고 환관들의 세력을 비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제1차 당고의 금 사건이라고 서기 166년 사건이 있어요. 자, 이때 청유당이 그 입을 모아가지고 환관의 죄상을 폭로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환관들이 이제 그 외척 두무 등이 간한 것을 기회로 청유당한테 관제를 다 박탈해 버리고 금고형을 내려가지고 그 평생의 관직 진출을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제가 죽고 영제가 13살로 즉위하니까 그 두묘가 태후가 돼가지고 섭정이 되고 외척인 두무가 실권을 잡게 돼요. 두무는 이제 그이 당고의 금을 일단은 당인의 금고를 해제를 해요. 그래서 이때 금고를 해제하고 이때 해제에 대해서 등용된 사람들하고 같이 환관을 일소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환관들한테 이 계획이 들통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무는 자살하고 이응을 포함해서 잡혀 죽은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고 사죄, 유죄, 금고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600에서 700. 그래서 제2차 당고의 금, 서기 169년에 있었던 사건은요. 그 단순히 금고형이 아니고 아예 이때는 거의 뭐 사형에 처하는 극단적 사대부 배척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상 후한 정권에 대한 지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십상시들의 그 전횡, 어쩌면 이걸로 이제 삼국지 역사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황건적인 난이 일어났고, 황건적인 난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정에서는 인재가 필요하니까, 이때 그 금고를 당했던 사람들을 답도 풀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냐 황후 하씨의 형제였던 하진 새로운 외척 세력을 대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십상시하고 이제 하진이 대립을 하게 돼요. 군웅할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황건적의 난은 그냥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일단은 여기는 그 이야기가 약간 삼국지 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황건적의 난은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좀 이어서 이야기할 게 십상시에 난 있어가지고. 자, 그렇고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상시의 난. 그래서 이제 십상시의 난이 일어나는데 하루 안에 끝나요, 이 사건은. 서기 189년의 일이에요. 영재가 죽었고요. 원래 하진은 백정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십상시한테 줄을 댔고 누이 동생인 하씨를 황씨를 궁녀로 넣었고 그래서 관직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궁녀 하씨가 영재의 총애를 받아서 승은을 입은 거야. 황후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하진은 본격적으로 권력이 강해졌죠. 그래서 영재는 이제 거의 죽으려고 하니까 십상시 가운데 한 명인 건석을 불러서 유조를 내려요. 진류왕 유협을 보필을 해라,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진을 죽이고 유협을 옹립을 할까 했는데, 문제는 하진은 자기 조카가 유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소 같은 청류파들이 있어요. 원소 같은 청류파들이 하진한테 접근해서 십상시를 끝장내버리자. 그래서 우월한 인재풀들이 하진에게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건석은 원래 자신이 이제 중앙군을 갖고 있으니까 하진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나머지 십상시들이 오히려 이 건석을 견제하고 싶어가지고 십상시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건석의 계획을 하진한테 고자질해요. 건석은 주사위 되고 중앙군은 하진한테로 흡수되고, 그리고 영재가 죽어요. 영재가 죽고 그 다음에 하진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궁궐을 점령해버리고 소재를 즉위를 시켜요. 어쨌든 그리고 당시 이제 동태후가 좀 약간 의문사한 거야. 하진이 죽은 거죠. 아니, 하진에 의해 죽은 거겠죠. 개연성은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사도 왕윤이 십상시가 황걱정과 결탁했다는 문건을 입수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영재가 오히려 십상시들을 아꼈기 때문에 왕윤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영재는 이미 죽었고 왕윤은요 나중에 동탁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돼요. 미인계를 써서.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 십상시들이 하태후한테 이제 뇌물을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관들을 감싸고 도니까 하태후가 하진을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원소 등이 이제 하진한테 하진을 설득해가지고 환관들을 주살하자. 근데 문제는 하진은 보정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하태후의 제거가 필수였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 입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태후로 하여금 십상시를 숙청하게끔 하는 계책을 내게 돼요. 그래서 첫째, 병사들로 하여금 흑산적으로 분장해서 맹진을 불태우고 정보를 통제한다. 흑산적의 소행으로 위장시킨다. 둘째, 하진 휘하의 장수들로 하여금 병사들을 징발해서 외부 군벌들을 끌어들인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기에 제일 먼저 왔던 인물이 바로 설양자사 동탁인데, 동탁은 무려
그 얘네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무려 군대를 20만 명이나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영제와 십상시가 추진하던 흑산적 유화정책을 탄핵하면서 십상시를 숙청. 그리고 외부 군벌들과 함께 흑산적을 토벌해서 진상은 은폐한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리자 이거야. 어쨌든 그래서 하태우도 결국 십상시들을 모두 파면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화진하고 친했던 환관들만 궁에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화진이 십상시들이 갑자기 화진한테 붙어서 살려주세요 하니까 화진이 야, 니들 고향으로 가. 근데 원소는 후환이 될 것이니까 바로 죽여라. 세 번이나 막았는데 화진이 이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십상시들은 그 장양의 양아들이 하태우의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장양이 양며느리한테 다시 한번 입주해서 태우하고 태우의 안색을 뵙는다면 구덩이에 들어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하고 눈물로 읍소를 하니까 하태우가 그래 니들 전원 복직. 그래서 하진이 태우한테 십상시를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래서 제안을 하니까 십상시가 태우의 조서라고 속여서 하진을 궁궐로 들여버려서 불러들여서 서기 189년 8월 25일 하진을 죽여버려요. 이게 바로 십상시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하진은 죽었어요. 그래서 전태위 번능은 사례교유로 삼고 소부 허상은 하남윤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하진의 머리를 상수한테 내던져요. 그리고 그 하진이 죽으니까 하진의 부하들은 이 분노에서 그 원소, 원술 얘네들이랑 같이 군사들을 이끌고 궁궐문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환관들이 일단 무기를 들고 있어서 궁은 지켜내기는 하는데요. 그 문제는 해가 지면서 원술이 남궁문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동궁하고 서궁은 태워버려요. 그래서 장양은 이제 하진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태우한테 고하면서 하태우 소재의 진리황 등을 이끌고 북궁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원소는 사병 100명을 이끌고 가서 이미 번능하고 허상을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때 십상시들도 그냥 쭉쭉쭉쭉 죽여버리고 장양파 인사들은 원소한테 박살이 나고 그 노식, 왕윤 등 하진을 따랐던 인사들이 전부 다 원소한테 합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소는 북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8월 28일에 그 십상시들을 포함해서 환관이랑 환관은 모조리 다 끌어내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 뭐냐 그래서 환관들 중에서 정말 그 올바른 관리들도 있었을 텐데 원소는 환관이라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상시의 난으로 죽은 환관이 무려 2,000명이에요. 거기에다가요, 환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 너무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던 이유로 수염이 없잖아요. 그래서 환관으로 오인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 나는 환관이 아니오 하면서 바지를 벗어서 군사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증명해서 살아난 관리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장양 등은 궁궐을 탈출했는데 일단은 원소가 계속 추격을 하니까 자살을 해요. 그리고 동탁은 그 사이에
그 황제를 구해서 수도에 난입하게 되죠. 낙양성에. 어떻게 보니 최종 진압 승리자는 동탁이 된 거야. 그래서 동탁은 일단은 낙양성에 입성했던 거는 3,000명이었는데 20만이 계속 서쪽에서 도착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막 병력 수백 명을 성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오후에 그 병력들이 북을 울리면서 낙양에 입성해. 다음 날 새벽에 또 몰래 나가서 또 들어와. 그래서 그 대부분의 이제 군대들이 이제 하진의 군대들이 원석 아닌 동탁한테 흡수가 되게 된 그렇고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형주 자사였던 정원이 그 뭐냐 정원이 약간 그 동탁의 그 약간 그 정권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동탁이 여포를 매수를 하게 돼요. 적토마를 줘서 여포를 매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포는 정원을 죽이고 그 정원의 군대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결국 십상시들이 너무 그 약간 막장을 쳐놓은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그리고 환관들이 다 몰살된 결과, 그러니까 이게 그 한나라 조정 자체가 뭔가 틀이 막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탁은 그 소재 유변을 피하고 유협 진유왕 유협을 이제 헌제로 즉위를 시키게 돼요. 그리고 그 궁정 세력을 다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위협 세력이 됐던 원소 같은 경우는 발해군 태수에 임명을 해가지고 쫓아버려요. 변방으로 쫓아버려요. 그 발해라는 곳이 그 뭐냐 우리나라 역사의 그 발해 말고요. 그 중국의 그 발해라는 지명이 있어요. 저기 그 요동까지는 안 가고요. 한 저기 요서? 요서 조금 못 가서. 그러니까 그 중국 본토에서 어쩌면 그 이제 고구려로 가기 위한 그 길목 중에 있는 그 발해. 그쪽으로 쫓아내버려요. 발해 태수로. 그쪽으로 쫓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동탁은 그 상국이 돼요. 동탁은 어떻게 상국이 되냐면요. 그 중국의 관직인데요. 진짜 전설적인 관직이야.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의 황태자급 관직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상국은 황제의 옆에서도 칼을 들고 무장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영구결번이에요. 올라갔다는 사람 몇명 없고, 그 사실상 그 원래 승상은 그 상국의 그 비서관 정도의 그 지위였는데, 원래 상국의 권위가 너무 높으니까 상국을 임명하지 않고 승상이 사실상 그 재상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5초칠국에 난 이후 이제 상으로 격하가 된 거죠.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는 최고 관직의 국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삼국지에서는 동탁이 이 지위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유비가 제갈량한테 삼국 지위를 줘요.
그렇구요. 그리고 제갈량이 죽은 이후 총나라는 삼국뿐만 아니라 승상까지도 영구 결번이 되죠. 그렇고, 어떻게 보면요, 그 원래 고구려 제일 마지막 시대의 그 재상은 원래 망리지라고 있었어요. 망리지라고 있었는데 연개소문 때 대망리지가 생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각관이 가장 최고 직급인데 김유신이 김춘추에 의해서 대각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 문무왕에 의해서 태대각관으로 사실상 그더 높은 급이 됐죠.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최충원도 스스로 은문상국이라고 일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절대 권력이에요. 동탁은. 그래서 헌제를 협박해서 상국이 됐는데, 그래서 상국이 됐고, 그래서 절대 권력이 됐지. 자, 어쨌든 토호들이 중앙은 들어왔었고 동탁이 제일 빨랐을 뿐이에요. 자, 나중에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게 정사하고 주거가 거의 비슷한데 허구가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삼국지 연의를 한번 그 비교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요, 그래서 십상시의 난은 이렇게 끝나요. 자, 십상시의 난은 이렇게 끝나는데, 조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조등은요, 조조의 할아버지, 의붓 할아버지예요. 조위라고 부르죠, 우리가 위나라를 흔히. 삼국지 시대의 위나라를 조위라 불러요. 근데, 일단은, 조조는 황제에 오른 적이 없어요. 조비가 황제가 됐고요. 조조의 아들 조비가 황제가 됐고, 조조의 둘째 아들인 조비가 황제가 됐었고요. 조조는 무제로 추존이 돼요. 조조는 무제로 추존이 되고, 그 다음에 조조의 부친인 조숭은 태왕제가 되고, 그리고 조숭의 의부친인 그 조등은 고황제가 돼요. 어쨌든 조등은 환관 출신이고요. 그 전한의 상국이었던 조참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조절의 아들이고요. 근데 조등의 아빠인 조절은요, 그 십상시의 조절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조등의 양아들 조숭은 하우씨라는 설이 있어요. 왜냐면 삼국지에서 몇 차례 언급되는 게요, 이 조등이라는 사람이 환관적으로 좀 환관 쪽에서 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조조의 할아버지예요. 혈통이 이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등은 안제 시대 때 환관이 처음 돼요. 그래서 환관으로 한 30년 정도 이래요. 순제, 충제, 질제, 환제 5명의 황제 시대 때 과실이 없이 좀 조용히 살았어요. 그리고 양기가 질제를 독살하고 환제를 세울 때 환제가 원래 질제의 숙부뻘이었어요. 근데 이때
조등이 힘을 좀 보태준 거야. 그래서 환제가 즉위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양기가 몰락한 뒤에 다른 외척들이 또 황권을 넘보니까 조등을 비롯해서 22명의 여루들이 황제하고 힘을 합쳐서 외척들 또 몰아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때 황제는 황관들한테 양자를 드리는 것을 허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등이 바로 조숭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된 남자를 양자로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조숭이 양아들이 돼요. 그리고 조숭은 친아들로 조조를 낳게 돼요.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 정말 맞고요. 그리고 그 조홍이나 조인, 조조와의 뭐 동생, 친척 동생 뭐 그렇긴 해요. 그리고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등의 손자 조조가 관리가 돼요. 근데 그 십상시 건석의 친척이 통금을 어겼을 때 조조가 이를 규정대로 처리해버린 바람에 유명해진 일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조는 환관계의 전설이라 불릴 정도의 거물 환관인 조등의 손자거든. 그래서 그래서 조조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대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조등이 약간 좀 다른 십상시들하고 달랐던 점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는 점이 있어요. 그렇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당고의 옥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조등은 은퇴를 하게 되는데, 보통 그 정사에 참여하는 환관치고 좀 좋게 은퇴한 환관들이 없어요. 근데 조등은 좀이 기회에, 그러니까 약간 박수칠 때 떠나는 그 환관이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조용하게 은퇴했고요. 그래서 무탈하게 은퇴했고, 그래서 조등은 나중에요, 그 황건적이 난 이전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등은 자기의 손자로 들인 자기의 손자가 된그 조조가 손자 조조가 죽은 뒤에도 한참 지난 229년에 그양 고손자인 조예에 의해서 황제로 추존이 돼요. 왜냐면 자 고황제 조등 그리고 태황제 조숭 그리고 고황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무제로 추존된 조조 그 다음 두 번째 황제가 그 다음 황제가 조비 그 다음 황제가 조예예요. 양 고손자예요 조예는. 그래서 중국의 황제 명단에 오른 인물들 중에서는 황제 칭호를 받은 인물 중에서 환관 출신은 조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등이라는 인물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조조의 양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조조의 양할아버지. 그렇고, 아들인 조숭보다 손자인 조조를 좀더 높이 평가를 했다 그래요. 조등은. 그렇고, 말년에는 손자 조조하고 사냥도 다니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조등은, 손자를, 아들을 입양을 잘한 덕분에
잘난 손자가 나와서 그 잘난 손자가 조조였다는 거.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나라 시대의 황관까지 한번 쫙 봤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녹화를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 좀 마무리해볼. 다음 파트는 다음 파트 갈 필요가 없구나. 왜냐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실크로드 이런 거 다뤘을 때 정화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정화 얘기를 잠깐 했기 때문에 정화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